우리가 김정숙 여사 사건의 경우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서면 조사는커녕 뭐 대면 조사도 당연히 하지 않았죠. 그걸 지금 자꾸 황제 조사라고 하시는데 그 조사 중간에라도 보안이 세게되면 그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야당에서 무조건 그 장소의 문제만 가지고 황제 조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김정숙 여사 사건의 경우 예전에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서면 조사는커녕 뭐 대면 조사도 당연히 하지 않았죠. 이번에 대면 조사에 응한 것은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서면 조사의 경우에는 질문이 서면 형태로 오기 때문에 답변도 그 질문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면 조사는 말 그대로 그 신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 방법입니다.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 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이 있고요. 그걸 지금 자꾸 황제 조사라고 하시는데 그 장소 자체가 무슨 시설이 좋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중앙지검 뭐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고 또 경호원들이 대동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 보안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. 그래서 보안 유지가 어렵고 조사 중간에라도 보안이 새게 되면 그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한 것이고요. 그 제3의 장소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편의시설이 많다든지 이렇게 편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? 경호상 보안 유지가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 실제 시설은 실제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야당에서 무조건 그 장소의 문제만 가지고 황제 조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도 지금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보면 그 조사 대상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요청할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.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도 특검법에 넣어놓은 거거든요.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럴수록 또 특검 선정 방식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 야당이 다 정해서 특검을 또 야당들끼리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다. 이런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도 내용이 대부분 언론 보도됐다고 하는 게 대부분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보도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. 또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논의되고 고발돼서 뭐 시효가 지나서 또 종결됐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다 끄집어내서 현재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의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특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이렇게.